사고 현장에 송미령이 있었다는 거잖아. 그치 그치. 이순신 씨는 아빠가 그 앞에서 바로 죽고 송미령. 야, 너 괜찮아? 응. 정말 괜찮겠어? 촬영할 수 있겠어? 힘들면 무리하지 말자. 감독님도 이해하시겠지. 다음에 찍겠다고 말씀 들어보자. 어? 괜찮아. 그럴 거 없어. 오빠! 오빠! 이거 봤어? 순신이 촬영할 수 있을까? 우리 잠깐 들어가 있자. 기사 뜬 거 봐. 또 떴어, 또 떴어, 또 떴어. 야, 이번 씨는 지우가 설거지하는데 유아가 도와주는 씨냐? 어? 자, 소품팀. 그 설거지할 그릇 좀 갖다 줘. 네. 한번 가보자고. 갈게요. 자. 앞으로 100개가 넘었는데? 거기! 조용히 좀 못해! 조용히 좀 하라고! 놀랐어? 자, 스탠바이! 하이, 큐! 지우야! 너 기사 봤어? 네? 짠! 우리 가게 이달에 맛집으로 선정됐다? 우와! 축하드려요, 사장님! 우리 오늘 다 같이 축하 파티 하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른 씬 준비할게요! 네. 에휴, 저 멤버들 아주 신났네, 신났어. 촬영 잘 마쳤어? 어때요? 기사 아직도 올라와요? 좀 진정되는 것 같아요?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자. 수잔아, 잠깐만. 나랑 얘기 좀 할까? 괜찮아? 네, 괜찮아요. 혹시 벌써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디다 얘기도 못하고. 괜찮을 거야, 응? 그깟 소문들 뭐 금방 사그라들기 마련이니까 조금만 참아, 순신 씨. 고맙습니다, 점장님. 준호 내려오라 그랬으니까 같이 가. 저기, 아직 모르셨어요? 저희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닌데. 아, 그 녀석 그거 진심 아니야. 네? 아, 내가 좀 미리 알았으면 그냥 신정아 말렸을 텐데. 하여튼 좀 바보 같은 녀석이라니까. 실은 연아가 송미령 씨에게들 미리 알았던 모양이야. 그거 세상에 알리겠다고 준호 압박하면서 순시 씨랑 헤어지라고 했나 보더라고.
그게 말이 돼요? 딸에는 그게 순신 씨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는지 알잖아. 준호 녀석 은근히 모자란 데 있는 거. 준호 순신 씨랑 헤어지고 많이 힘들어했어. 아마 지금도 자책 때문에 순신 씨한테 제대로 해명도 못하고 있을 거야. 순신 씨가 준호 잘 좀 봐줘, 응? 나랑 잠깐 얘기 좀 하자. 됐어요. 할 얘기 없어요. 기자들이 집에 찾아갈 거야. 너 갈 거면 나랑 같이 가. 됐다고요. 사람이 왜 그래요, 진짜? 왜 그렇게 자기 맘대로 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나 위해달라 그랬어요? 그냥 내 옆에 있기로 했으면 있었어야지! 왜 그런 약속 하나도 제대로 못 지켜서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해요? 헤어지자는 이유가 겨우 그거였어요? 그건 사랑도 배려도 아니에요. 그런 건 씨, 혹시 오늘 누님 안 만났어요? 왜요?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 갈 만한데 모르겠어요? 수진아. 무슨 일이세요? 누님이 사라졌어. 오늘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돼. 온 사방을 다 뒤졌는데도 흔적도 없어. 혹시 나한테 연락 안 왔었어? 정말 안 왔어? 아무래도 불길해. 이상하다고. 전 몰라요. 제가 알 바 아니에요. 순신아. 혹시 너한테 연락 안 왔어? 정말 안 왔어? 아무래도 불길해. 이상하다고.
예전에 목 아프셨을 때 제가 손수건 둘러드렸던 기억이 나서요. 가을 되면 들고 다니시라고 미리 하나 샀어요. 고맙다. 아, 누님. 아, 그거 좀 한번 이렇게 둘러봐요. 그래요. 한번 둘러보세요. 미안하다고요? 정말 미안하다는 생각이 난 적 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받은 상처 얼마나 큰 줄 알아요? 나한테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느냐고요? 미안하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정말 너무 끔찍하고 잔인해. 당신 이런 사람 정말 너무 무서워.